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. 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,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에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.